유명이라고 합니다. 유자요? 네. 우리 마시는 그 유자? 손님이 이렇게 커 보여요. 이거는 또 뭐야? 사실 아는 맛이 무서운 맛이다. 그렇지 맞아. 네,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저는 천우정이라고 합니다. 네, 오늘 새로운 고등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.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. 셰프계 이렇게 잘생긴 분이 있다고요? 자, 소개 한번 해주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선인의 유호준입니다. 박수. 네,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셰프님, 오늘 저희가 어떤 좀 제품들을 보게 되는 건가요? 네, 천우정이 혹시 타이그 미소나 시오코지 유한찌개라고 들어보셨나요? 언어들이 다 너무 생소한데. 생소하시죠? 그게 뭐죠? 일본 음식이 많이 대중화됐다고는 하지만 네. 진짜 맛있는 건 따로 있거든요. 네, 오늘 그 맛있는 소스와 함께 고등어 요리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등어 요리요? 네. 그럼 오늘 실제로 제품도 보고 조리도 하고 맛도 보고 하는 거 맞나요? 네, 오늘 많이 드시게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 셰프님이 직접 해주시는 것도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네, 기대가 됩니다. 훈남 우리 셰프님의 요리는 어떨지 지금부터 함께 보실 텐데요. 첫 번째 요리부터 궁금합니다.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? 첫 번째 고등어 요리는 시오코지를 이용한 요리입니다. 오, 어떤 건가요? 시오코지는 쌀 누룩에 소금이랑 물을 더해서 숙성시킨 천연 발효 조미료인데요. 저 봤어요. 보셨어요? 그 오이 같은 거 막 이렇게 담그고 맞아요. 그런 거 봤는데, 유튜땡에서 봤는데 그런 거 있는 거 맞나요? 맞아요. 약간 나 맞춘 죽 거예요? 같은 네, 맞아요. 맞아요. 발효되는 과정에서 미생물과 효모들이 감칠맛을 내주는데요. 아, 효모 됐네. 네. 효모가 들어가 있으니까 감칠맛 됐네. 네, 그렇습니다. 약간 건강한 감칠맛이 날 것 같은 느낌인데 맞나요? 맞아요. 네. 감칠맛이 뛰어난 메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좋습니다. 그러면 우리 요리를 해봐야 될까요? 네, 시오코지를 이용한 고등어 구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특별한 주방 기기가 없이 프라이팬으로 조리를 할 건데요. 아, 그렇다면은 뭐 어떤 막 이만한 막 기름통에 막 온도 다 맞춰가지고 막 이런 거 없이도 맛있게 네.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, 그러면? 맞아요. 간단하게? 네. 기대가 됩니다. 네, 프라이팬에 약간의 팁이 있다면 네. 그 약불로 구워주시면 되는데요. 네. 난 또 뭐 엄청난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냥 이게... 약불로만? 맞아요. 근데 이게 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~ 껍질을 먼저 굽게 되면 쉽게 네. 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렇구나. 살을 먼저 약불에 구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서 그 달달한 감칠맛이 슬쩍 나는 그 건강한 감칠맛이 느낄 수 있는 네. 거 저 오늘 느낄 수 있는 거 맞나요? 맞습니다.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오코지 고등어를 이용한 일본 가정식입니다. 아, 네, 좋습니다. 보기만 해도 맛있을 것 같은 이 고등어를 잘못 구우면 네. 굉장히 비리기도 하고 맞아요. 집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. 요건 어떤 맛일지 진짜 궁금합니다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일지 셰프님도 같이 드실까요? 네. 네,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겠다. 되게 촉촉. 아, 이거 아까 요리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멋있으시던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시더라고요. 네. 먼저 먹겠습니다. 와우. 일단 1도 비리지 않아요. 이 감칠맛이 이렇게 딱 잡아준 맛이 너무 괜찮은데요? 고등어가 촉촉하죠? 촉촉하죠? 네. 아, 보통 이렇게 약간 퍼석퍼석한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약간 맞아요. 그런 게 싹 잡혀. 이것도 비법이 있는 건가요? 이 비법은 소스에 있는데요. 네. 아까 설명드린 네, 누룩소금, 시오코지에 있습니다. 근데 누룩소금이라고 그러는데 전혀 짜지도 않네요. 아, 네, 맞아요. 그 염도는 그대로 있는데 이 나트륨 함량이 줄기 때문에 전혀 짜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짜지 않은데 약간의 달달함. 그러니까 완전 달달한 건 아니에요. 네.
약간의 달달함이 있는데 감칠맛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감칠맛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, 감칠맛이 무엇인가. 네. 소원하스가.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. 입에서 약간 살살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맛만 잡는 게 아니라 고기의 그 살까지 잡다 보니까 진짜 부드럽고 진짜 촉촉하고 진짜 맛있네요. 요거 뭐, 요것만 먹고 집에 가도 난 될 것 같은데? 아, 아직 네 가지 메뉴가 더. 아, 네 가지 메뉴가 더. 4가지 아니고? 네 가지. 네 가지. 자, 그럼 다음 메뉴는 언제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교토, 간사이 지방에서는 주로 쌀 된장으로 네, 된장을 만듭니다. 드려볼게요. 이게 미소 중에서도 미소의 왕이라고 불리더라고요. 혼자 얘기해봐. 나 좀 먹고 올게. 네.